요즘 과학자들이 150까지는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00년 초에 수명 변경했대요. 120세까지. 그래서 지금 개인 연금들이 난리가 났대요. 80세를 청년까지로 본다. 청장년으로 본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의학적으로 150세까지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 과학적 근거를 쫙 설명을 한 걸 보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더 세게 나가는 과학자들은 영 안 죽게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어요. 참 재미있는 세상이죠. 그래서 안 죽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수명, 우리의 장수는 이렇게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 조정이 뭐예요? 가능하다는, 할 수 있겠다는 그 증거가 있어. 그 증거를 공부를 해보면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자, 우리는 결국 물질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사실은 활성산소와의 싸움이에요. 왜? 활성산소 때문에 우리가 병도 나게 돼 있고 노화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건 과학적으로 보면 활성산소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활성산소와 싸울 수 있도록 어떻게 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산화방지물질 SOD라는 물질을 생산하도록 해놨어. 그래서 그 활성산소를 물과 산소라는 우리 건강에 유익한 물질로 변해버리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우리가 자꾸 그 SOD 유전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자꾸 끄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산화 방지 물질. 산화 방지 물질,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주는 물질이에요? 산화 방지 물질 하면 노화 방지 물질이지. 그렇죠. 노화 방지 물질이지. 왜? 활성산소 노화를 시키니까. 노화 방지 물질. 그리고 질병 방지 물질이지. 그리고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산화 방지 물질 SOD가 잘 생산이 되면 질병이 다시 치유되는데 도움이 되는 거야. 자, 유전자가 활성산소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고 손상을 입고 변질이 된 것이 질병인데, 질병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마음의 걱정, 근심에다가 미워하고 복수심에 불타고 그러면 SOD 유전자가 자꾸 꺼지면 병원도 악화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마음에 이 마음이라는 그릇에 좋은 뜻을 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이제 이게 사실은 장수의 길이에요. 그래서 결국 장수라는 것도 뉴스타트로만 가능해. 네. 자,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이 장수 얘기를 지금 이게 장수가 핫 이슈입니다. 아주 뜨거운 이슈인데 왜 이제 과학자들이 우리는 사람을 점점 오래 살게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지금 논문들을 발표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염색체 아시죠? 그렇죠? 염색체. 야, 염색체. 이게 염색체예요. 염색체 양 끄트머리에 염색체는 실뭉치요. 실은 유전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염색체 양쪽 끄트머리에 이런 또 다른 희한한 유전자들의 뭉치가 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염색체가 토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상적인 유전자 뭉치는 이렇게 회색인데 뭐 본래 회색이라는 얘기를 아닙니다. 그냥 회색으로 여기서 표현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양쪽 끄트머리에는 이 좀 뭔가 다른 색깔로 표현하면 초록색 토막들이 붙어 있어요. 이 토막을 뭐라고 그래? 뭐라고 불러? 예. 자, 이 회색은 크로모솜. 크로모솜이란 건 염색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크로모솜, 염색체 끄트머리에 이런 조금 다른 구조를,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끄트머리 토막들을 텔로메어라고. 자, 여기 보죠. 텔로메어. 이 텔로메어가 지금 아주 이 의학계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텔로메어가 바로 우리의 수명과 영향이 있다는 사실. 수명과 영향이 있다는 사실. 자. 왜 그러냐면 이 텔로 요 회색 토막 염색체를 책이라고 부른다면 책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텔로메어는 책을 이렇게 세워놓고 양쪽에 뭐가 있어야 돼? 그 양쪽에 이거를 책이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받치는 그걸 뭐라 부르나? 예? 그 이름이 뭐예요? 뭐라 그랬어? 북스타퍼. 북스타퍼라고 이렇게 끼우는 가장대를 넘어지지 않게 양쪽으로. 그 이제 텔로메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꾸 시간이 갈수록 하나 한 토막 두 토막 떨어져 나간다고. 그 다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 가운데 있는 책들이 어떻게? 네, 무너져. 그럼 죽는다고.
그래서 갓 태어났을 때는 이 텔로메어가 많아. 그래서 여기가 다 조금씩 떨어져 나가. 그 저는 텔로메어가 지금 한두 개밖에 안 남았을지도 몰라. 나이가 많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텔로메어는 점점 짧아지고. 왜? 계속 떨어져 나가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수명이란 것이 있다. 이거죠. 자, 여기 보면, 여기 adult cell 그랬죠. 그래서 여기 adult cell. adult. adult는 성인. 자, 우리 성인들의 경우는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텔로메어가 떨어져 나고 또 떨어져 나고 또 떨어져 나가서 여기 실제로 붙어 있는 텔로메어 길이가 점점 어떻게? 점점 짧아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인이 되면 자, 그래서 여기 셀은 세포고 세네센스라는 말은 셀 세포 노화된 상태. 노화. 우선 어떻게 되냐면 다 떨어져 나오고 텔로메어가 뭐예요? 마지막으로 남아 있어. 저도 이렇게 되어 있는지도 몰라. 자, 아시겠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보니까 이게 떨어져 나가는데, 텔로메어가 떨어져 나가는데, 놀랍게도 그러면 어떤 사람 왜 어떤 사람 오래 살고 어떤 사람 빨리 죽냐 이거야. 그렇죠? 떨어져 나가면 다 수명이 같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태어났을 때는 텔로메어 길이가 똑같았는데 나이가 50이 되고 보니까 텔로메어가 사람마다 달라. 그럼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텔로메어가 빨리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나 하면 잘 안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왜 그러냐? 이거를 이제 그게 연구의 이제 핵심이 된 거야. 그게 이상하다. 사람마다 똑같지가 않아. 그 왜 그럴까? 그래서 장수하는 사람들은 텔로메어 길이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떨어져 나가는 그 속도가 아주 늦고 그래. 자, 그러면 왜 그런 사람이 있고 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지 하면 여러분이 이때까지 배우신 뉴스타트 실력으로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할 수 있어.
왜? 자, 생기를 받으면, 이제, 그렇게 설명했는데, 이제. 그래서 사실은 100점은 아니야. 95점인데, 예. 예. 생기를 받으면, 이제, 잘 안 짧아진다. 그렇죠? 그러면 생기를 받아서 잘 안 짧아지려면, 뭔가가, 왜 생기를 받으면 안 짧아질 수 있느냐, 그거를 생각해내야 된다고. 생기는 유전자들 켜줍니다. 그렇죠? 켜주면, 자, 그래서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켜지면 어떤 유전자가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해야 돼. 뭐 하는 유전자가 있을 거라? 텔로메어를 새로 만들어주는 유전자가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해야지. 그렇죠?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게 너무 궁금했어. 그러다 이제 연구를 하다가, 어떤 과학자가 이제 암세포에 대하여 아주 깊이 연구를 하는데, 암세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 암세포를 실험실에서 계속 살아있도록 키워야 돼. 실험실에서. 그 실험실에서 모든 여건을 다 갖춰주면, 암세포라는 세포는 정상세포하고 달라. 정상세포들은 결국은 죽어. 시간이 지나면 텔로메어가 다 떨어져 나와서 결국은 죽는데, 이놈의 암세포는 안 죽어. 왜? 알고 보니까 암세포는 텔로메어가 안 없어져. 그래서 왜 안 없어지냐? 암세포도 텔로메어가 떨어져 나가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세포는 텔로메어가 없어지질 않아. 그 말은 뭐예요? 뭔가 떨어져 나가는데 안 없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텔로메어를, 뭔가가 새 텔로메어가 와서 붙는다는 거지, 다시. 그래가지고, 이제, 자, 그래서 텔로메어가 떨어져 나가면, 이 떨어져 나간 텔로메어를 대신해서 새로운 요 초록색 텔로메어를 만들어내는 이런 노란색 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렇죠?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노란색 물질이 잘 생산이 되면, 이 노란색 물질이 이 새 텔로메어를 만들어서 이 텔로메어가 떨어져 나가면 여기다가 갖다 붙이니까 텔로메어가 안 없어지지. 요게 암세포들이 하는 짓이야.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Cell immortality and cancer. 그랬죠. 예, cancer, 암세포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 cell immortality는 무슨 말이냐면, 안 죽는 현상을 immortality라고 그래요. immortal, 그러면 불멸이라는 말이야. 죽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래서, 그러면, 무슨 물질을 잘 생산하면, 이렇게
암세포처럼 불멸의 세포가 될까? 노란색 물질. 응. 그러면 이 노란색 물질을 생산해내려면 노란색 물질이란 게 존재하는 걸 보면 저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유전자 없이 무슨 물질이 만들어질 수 없어. 그래서 그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있어가지고 이 노란색 물질 곧 무슨 물질? 텔로메라제. 정식으로 하면 텔로메로이즈라고 부릅니다. 이제 미국식으로 하면, 한국식으로 하면 텔로메라제고, 이제 여기서 메라제를 아제라고 그러지 않고 여기 A 발음을 A로 해가지고 텔로메레이즈라고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멋을 내기를 좋아해. 그래서 이제 텔로메레이즈라는 이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잘 켜져야 돼. 그렇죠? 그러면 새 텔로메어를 생산했어요. 이거를 갖다 붙이니까 빨리 안 죽는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그 텔로메라에서 노란색 물질을 잘 생산시키기 위하여 생기를 받아야지. 결국은 끝에 가면 생기라니까. 그러니까 이 뉴스타트는 생기의학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현대의학이 생기까지 가야 돼. 이 현대의학은 생기까지 가기를 지금 뭐요? 거부하고 있어. 아, 그런 거 없다 이런 거야. 왜 거부하고 있을까? 왜 자꾸 그런 거 없다 그럴까? 왜냐면 생기의 존재를 인정하면 의사가 필요 없었죠. 저도 이상구도 의사 아니에요. 그 의사인데 의사 노릇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 왜 생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기 없는 의사, 생기를 줄 수 없는 의사는 병을 치유할 수 없어. 그러므로 생기를 줄 수 있는 의사는 누구밖에 없어? 생기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밖에는 의사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고 인간을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의사는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이 하나님을 피해갈 수가 없어.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고.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어.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증세 치료하는 의사의 직업을 어떻게 포기해 버리는 거지. 이제 답을 알았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사야.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가 의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보여드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뭐하고? 청종하고. 이 청종이란 말이, 청종은 뭐예요? 깊이 생각하면서 듣고. 청, 이건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청정하고 나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뭐요? 귀를 기울이며. 참, 요 말이 참 재밌는 말입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말과 청종한다는 말은 뭐예요? 같은 말이에요. 청종 그 자체가 뭐예요? 귀를 기울여 듣는 거지. 그러면 청종한다는 말은 무슨, 그러니까 결국 귀를 기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뜻을 알아라 이 말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라 이 말이야.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요게 번역을 엉터리로 했어요. 성경의 번역을 잘못한 부분이 아주 많아요. 네? 치료하는 이라고 그러면 안 돼. 치유하는이야. 그래서 히브리 말에는 이건 치유, 원어는 치유로 되어 있는데 왜 치료라고 번역을 했는지 참 답답한 거예요. 그걸 이거는 개역 한글 번역이고 개역 개정에 없어요. 개역 개정에도 역시 치료하느냐. 다른 번역은 혹시 치유라고 번역한 성경이냐? 아 여기는 내가 너를 뭐요? 치유하는 날. 이거는 상당히 최근에 새로 나온 성경이에요. 한글 킹제임스라고. 그래서 의사는 우리 인간 의사는 치료해 줄 수 있어. 그렇죠? 치료해 줄 수 있어. 여러분, 제가 여기 이제 다쳐가지고 피부가 착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붙여야 되잖아.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어떻게 했어? 꿰맸어. 꿰맨다고 붙는 게 아니야. 그렇죠? 꿰매 놓으면 지금 거의 다 붙어가는 것 같아. 아시겠죠? 그 붙이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 이렇게 찢어져 있을 때 그 섬유세포 같은 것이 와서 그 찢어진 간격을 어떻게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위에 흉터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 의사가 못해. 의사는 그냥 꼬매놓고 이게 자꾸 물리적으로 벌어지면은 잘 붙지를 뭐예요? 않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국 그거 꿰매는 거는 기본 여건이야. 기본 여건이고 실제로 붙이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렇게 되냐.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 성경은 하나님이 치유하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 장수를 하려면은 이 노란색 물질 곧 텔로메라이즈를 잘 생산할 수 있도록 그 텔로메라이즈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생기를 어떻게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 돼. 네. 자, 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그래서 운동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은 텔로메어가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느냐, 운동을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수명이 달랐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
이 노란색 물질이 잘 생산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운동 안 하는 그룹과 운동하는 그룹을 딱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부지런히 규칙적으로 운동한 사람과 운동을 안 하는 사람과 이 노란색 물질의 그 생산을 비교하니까 이 운동을 하는 사람은 이 노란색 물질을 잘 생산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래? 운동을 하는 사람은 생기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야. 그럼 왜 운동하면 왜 생기를 받아요? 운동은 생기를 많이 받게 하는 기본 여건이니까 운동하면 장수하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운동하면 근데 겉으로 보면 운동이 장날을 장수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유는 그건 그래요. 통계를 내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이 장수하는 게 틀림없어. 그럼 그 이유는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은 운동을 하는 사람보다 생기를 뭐예요? 덜 받는 사람들이야. 결국 생기라니까. 결국 생기가 주인공이지 운동을 주인공으로 삼지 말라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에서 발표하고 있는 논문들은 어떻게 하면 노란색 물질, 이 텔로메레이즈가 잘 생산되느냐. 운동하면 된다. 이게 이제 이건 확실해. 참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최근에 와서는 이 노란색 물질이 우리의 피 속에 얼마나 있느냐를 측정할 수도 있어. 세상에. 그래서 운동을 잘 하고 나면, 운동 효과가 대단해. 예.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어떤 논문이 나왔냐고 하면, 운동 중에 어떤 운동이 텔로메어 생산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느냐. 이거를 가지고 또 실험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연구 논문 중에 어떤 논문이 있냐면, 천천히 아주 기분 좋게, 이렇게 천천히 적당한 운동을 했을 경우와, 이제 이 간간이 뭐예요? 격렬하게 운동했을 때와 비교를 해봤어. 격렬할 때,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이 더 좋다는 논문이 나온 거야.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논문을 보고, 좋아, 나는 격렬하게 해볼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배낭에 뭐요? 돌덩어리를 넣고, 이제 격렬하게 했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그, 너럭바위 가는 길에, 이제, 그 정수장 입구까지 가는데 상당히 이 경사가 좀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가면 이 돌덩어리를 지고 뛰어 올라갔어. 그래서 끝까지 가면 막, 어떻게 되게? 그 막 심장이 막, 그렇게 뉴 스타트를 강해한다는 놈이 그게 욕심이 너무 나가지고, 그 짓을 했어.
그래서 그 돌덩어리를 놓고 그렇게 한게한한 2년을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니까 막 허벅지도 굵어지고 막 체력이 강해져. 근데 그게 욕심이었어. 욕심이야. 아마 텔로메어는 더 나왔겠지. 그건 내가 내 노력으로 운동을 더 나를 지켜가지고. 그러니까 운동을 나는 지금 79인데 나는 누구만큼 운동하려고 그래? 응, 20대 운동을 하려고 욕심을 부린 거야. 지금 이제 다그 결과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좀 이제 그렇게 하면 텔로메라제가 많이 생산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뉴스타트 박사가 절제를 잃어버린 거야.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옛날에 우리 아들이 마약으로 막 심각해져 있을 때 제가 이 무슨 병을 앓게 되었냐고 하면 심장이 부정맥을 아주 심각한 부정맥이 왔어. 그래서 이제 난 의사니까 알잖아. 맥박을 이렇게 짚어보면 툭툭툭 이렇게 맥박이 규칙적으로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 아들 막 걱정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 아들이 막 그다음에 정신이 좀 이상해져가지고 막 나만 보면 막이 새끼 저 새끼 하고 막 그랬어. 욕을 하더고 그래서 어떤 날은 막 저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막 같이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니까 제가 극도로 분노하고 극도로 걱정하고. 극도로 불안했어. 그러니까 이 뇌파가 이게 막 극도의 베타파가 된 거야. 그러면 뭐예요? 심장이 규칙적으로 못 뛰어. 그래서 심장이 툭툭 규칙적으로 뛰다가 툭툭하면 한참 안 뛰어 심장이. 안 뛰면 숨이 가빠져요. 이거 의학적으로는 심각한 부정맥이야. 만약 나에게 이런 환자가 찾아왔다면 나는 그 환자를 즉각적으로 뭐요? 중환자실에 입원시켜야 돼. 예. 그런 상태에 내가 나를 보니까 그만큼 스트레스가 극심하면 난 심장에 그게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나를 보니까 이거 입원해야 될 케이스야. 근데 입원할 수도 없고, 입원해봐야 의사들이 이 부정맥을 치유해줄 수는 없어. 왜? 원인이 나의 뭐에 마음에 있는데, 내가 이 병이 나를 내면, 내가 이 마음의 평안을 가지면 낫는데, 그런데 뭐 아무리 내가 이상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이 좋다 한들 그 아들이 그렇게 되니까 그 믿음은 뭐별볼 일도 없어 보니까. 그래서 내 믿음이 아직도 내 아들이 이렇게 될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다잘 해결해 주실 거야라고 내가 진짜로 믿는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그런데 내가 이 부정맥이 오는 걸 보니까 참, 내 믿음도 뭐예요? 그저 그런 믿음이다.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래 가지고 참 재밌는 현상은 그 부정맥이 정말 기도하고 내가 찬송을 부르고 그러면은 이게 좀 좋아져. 그 다음에 부정맥이 이제 그런 사람은 운동하면 안 돼. 운동하면 그걸로 하다가 툭툭툭툭 하면 쓰러져 죽는 수가 있어. 그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의사들 생각이고, 나는 가만히 보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질 때 이 부정맥이 가라앉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 하와이에서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뉴 스타트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었고, 한국 사람 프로그램도 가끔 하고, 그래서 하와이가 좋은 호텔을 빌려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이 수영을 즐겨요. 그래서 수영을 뭐 잘, 수영 그 자체는 잘 하지는 못해도, 특히 바다에 들어갔어.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보다 바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수영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그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하고 조금 이제 멀리 나가. 멀리 나가면 바다가 특히 잔잔한 날은 이렇게 그냥 들어누워. 들어누워서 기도해. 예, 네,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아들이 아닙니다. 당신 아들이에요, 하나님. 그 기도를 맨 하는 거야. 그리고 얼마나 좋냐. 특히 여름날에 이게 비 내릴 때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하면 기분 짱이에요. 왜 짱이냐면 빗방울이 어떻게 떨어지면 바다 그 수면에 뿅뿅뿅뿅 하고 올라와. 막 그거를 이렇게 같은 수면 레벨에서 이렇게 보면 막 황홀해요. 이러면은 이게 부정맥 없었죠. 그래서 수영하고 와 좋다. 그러면 바다에 들어서 수영한, 그래서 뭐, 들어누워서 기도하고, 또 들어누워서 쉬기도 하고, 헤엄치고, 이래가지고 나오면, 부정맥이 없어져. 한 2시간 동안. 그리고 이제 경치 좋은데, 하와이 얼마나 좋아요. 조깅 코스에서 가서 조깅하고, 해변에서 조깅하고, 그런 부정맥 없어. 근데 이제, 조금만 스트레스가 오면 뭐예요? 한다고. 그러다가 우리 아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타나버렸어. 그러니까 부정맥이 없어지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 격렬한 운동을 했잖아요. 욕심을 내서 운동을 해가지고 한 2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스트레스를 조금만 받거나 내가 운동을 너무 심하게 했거나, 그렇게 되면,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부정맥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져버렸는데, 다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심하게 운동을 하면, 그러니까 그게 잘못한 거야. 결국은 무슨 원칙을 저버린 거야? 절제를 하는 거야. 그걸 제가 최근에 와서, 그래서 지난
이걸 제가 드디어 깨닫게 된 것이, 지금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 그래서 제가 이제 돌덩어리 안 메고 댕긴다고. 알겠죠. 우리 김병원 씨가 잘 알지, 이제 돌덩어리. 그래서 그 돌덩어리 메고 댕기는 걸 TV에서 와서 찍었잖아. MBN에서. 그래서 그 지나간 일을 이렇게 보면 참 이상구 상구야. 너도 아직도 폼 잡았구나. 결국 인간은 이렇다고. 뭐 굉장히 깨달은 것 같아도 아직도 그 욕심에 지배당하고 있어. 그래서 적당해라, 적당해라. 이게 안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우리 마누라 보면 일 욕심이 일 욕심이 막 꽉 해서 그래서 그거 절제 못하고 병 걸린 거 똑같아. 그래서 이경원이나 이현숙이나 이상구나 다 똑같아 알고 보면. 그러니 우리는 결국 죽는 거야. 그래서 당분간 뭐 좀 더 오래 살아보려고 그렇게 구태여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결국은 뭐를 잘 하면 되는 거야. 생기를 잘 받으면서 기본 여건을 그 절제 욕심 부리지 않고 잘 하는 것이 가장 장수하는 길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적당히 하니까 부정맥이 이제 사라지는데 그래도 뭔가 속상한 부부 생활하면 많이 참아야 돼요. 왜? 우리 의견이 다르잖아. 여자가 어떤 해결 방법을 생각하는 거하고 남자 쪽에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이 관점이 달라. 그런데 이제 여자가 고집이 세면 남자한테 양보를 안 해. 누구나 아마 잘 알 것 같아. 그러면 속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이제 겁은 안 나. 왜? 왜? 죽어봐야 천국이니까. 그러나 그리고 곧 없어져 버려. 조금만 다시 정상 상태로. 그래서 또 기도하고 내 마음을 달래고 그렇게 하면서 살면 그러니까 어떤 나는 뉴스타트로서 그 옛날은 120은 문제 없다 이래 쌓았던 것이 다 뭐예요? 그러지 말아야, 제발 폼 잡지 말아야겠지,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절제하는 마음. 그래서, 자, 됐어, 됐어. 자, 이제, 누구를 치자. 기도하자. 이래서,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할 때가 가장 장수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끝까지 배워야 돼, 깨달아야 돼.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경험을 해 가지고 지금 이 부정맥이 이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앞으로
안 돌아왔던 것보다 돌아왔기 때문에 더 장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잘 나가기만 하면 그것도 뭐하거냐.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부터 호사다마 그러잖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그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그렇죠, 그런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깊이 명심하시고 오늘도, 야, 오늘 해가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오늘 또 어디로 가실지 모르겠는데. 피콜. 그 숲이 아주 좋습니다. 물도 좋고, 비가 좀 와서 물도 좋겠네. 그래서, 너무 뉴 스타트도 욕심 부리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운동 욕심이란 게 사람 잡아요. 저는 많은 사람, 저 자신도 그런 실수를 범해버렸지만, 암이 잘 났다가도, 이제, 그래서 뉴 스타트를 잘 해가면, 점점 내가 강해지고 있다는 걸 느껴요. 느끼면서 느낄수록 운동 욕심이 더 나. 그래서 요거를 조절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막, 어떤 때는, 막, 운동을 보통 이때까지는 한 시간 반 해왔는데, 뒤집다 3시간을 해볼까? 이제 그런 욕심이 불쑥불쑥 일어나요. 근데 그거를 밀어붙이면 결국은 자가 면역 질환도 발생할 수 있어. 그 밀어붙여 과하게 하면 결국 생기를 덜 받게 되고 활성산소는 뭐예요? 더 많이 생산되게 되고 SOD는 더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 절제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절제를 잘 지켜서, 오늘도 너무 날씨 좋다고, 과하게 욕심을 부리지 않는 절제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